자, 챕터 2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이제 소눈을 어떻게 만들지 좀 간단하게 알아보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좀 부족했던 점 만지면서 마무리를 지을 겁니다. 자, 그럼 우선 손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사실 이제 실제로 진지하게 만들려고 하면 손은 정말 좀 어려운 파츠예요. 그만큼 잘 만들어졌을 때 만족감이 정말 높은 파츠이기도 하고요. 뭐, 그치만 저희는 데포르메를 할 거기 때문에 엄청 심플하게 갈 겁니다. 이런 네모난 직사각형 큐브에 그냥 손가락을 이렇게 쭉쭉쭉 붙여주시면 돼요. 너무 쉽죠? 그리고 뭐 저희는 나타낼 일이 없지만 조금 더 설명드리자면 손가락은 저렇게 관절 방향이 한 방향이 아니고 약간 사방으로 뻗어 있는 요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주먹에 관해서는 여기가 이렇게 손바닥이라고 하면 주먹을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런 식, 제가 그림을 잘못 그려서 그런데, 주먹을 쥐었을 때 손이 네모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오각형처럼 생겼습니다. 주먹은. 기억하세요. 주먹은 사각형이 아니고 오각형입니다. 그리고 주먹을 쥐었을 때, 이렇게 정면에서 볼 때도 일직선이 아니고, 저렇게 살짝 시옷 느낌으로 생겼어요. 그리고 기왕 설명을 드린 김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데포르메가 안된 손바닥은 육각형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를 육각형이라고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제가 그림을 못 그리지만 그림을 조금 그려보자면, 대강 요런 느낌으로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이렇게 손가락이 요런 식으로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저기에 요런 식으로 엄지손가락이 붙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는 새끼손가락이랑 이렇게 이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접히는 저 부분도 살이 차 있고요. 지금 새끼손가락에 있는 부분이 너무 짧게 되어 있는데, 그 시옷의 꼭지점이 중간손가락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뭐, 일단 저희는 데포르메를 해서 일단 사각형으로 할 거고요. 그래도 알고 하는 거랑 모르고 하는 거랑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각형이라고 생각해서 혹시 큐브를 불러오셨을 수도 있는데, 큐브를 불러온 후에 스무스 하셔서 사각형으로 만드셔도 되지만, 저는 조금 더 동글동글한 느낌이 좋아서 이렇게 스피어로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가 이제 손바닥이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짝 넣어줬고요. 그리고 평소에 저는 보통 손가락을 실린더로 하는데, 여자 캐릭터이기도 하고, 손가락이 조금 통통하면서 귀엽지만, 끝은 뾰족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스피어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손바닥의 기둥 부분을 이렇게 살짝 올려주세요. 저 공간이 없으면 팔에 비해서 손바닥이 너무 얇기 때문에 이렇게 붙이기가 꽤 힘들거든요. 그점 조금 유의해 주시고, 이렇게 살도 올려줍니다. 그리고 저는 손을 만들 때마다 이렇게 항상 손가락을 이런 식으로 굽혀 놓거든요. 저는 왠지 좀 칼손을 하고 있는 게, 그 느낌 자체가 너무 안 좋아서 이런 기본 A 포즈를 만들 때에도 어떤 그 A 포즈라는 걸 잡고 있다는 느낌을 내는 게 좋더라고요. 지금 요 손가락 포즈는 굉장히 과장을 했지만 손에 힘을 다 빼고 있으면 이렇게 살짝, 이런 느낌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자, 그리고 여기서 혹시 저희 두 번째 시간에 토르소 할때 몸통 만들 때 생각나시나요? 저는 그 커브를 조금 더 확실하게 나타내고 싶어가지고 트랜스 포즈를 걸고 이렇게 골반을 조금 더 앞으로 당겨줬습니다. 자, 여기서 트랜스 포즈가 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저희가 모델링을 하면서 소프트를 저렇게 많이 늘려놨잖아요. 이거를 한꺼번에 포즈를 변경한다던가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때 사용하는 게 G 플러그인의 저 트랜스 포즈 메쉬 버튼입니다. 저 버튼을 누르면 트랜스포즈 컴플리트라는 메시지와 함께 서브툴이 하나 새로 생기는데요. 저희가 원래 작업하던 서브툴은 이렇게 다 남아있는 상태 그대로고요. 저기 위에 보시면 T포즈라고 새로 하나 생기거든요.
자, 여기서 이렇게 합쳐진 서브 툴들을 제 마음대로 변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파츠별로 이렇게 같은 부위끼리 폴리그룹이 나눠져 있고요. 다이나메시나 지리메셔 아니면 메시를 지운다든지 그런 직접적인 변경만 아니면 뭐든지 다 가능하십니다. 자, 여기서 이런 식으로 마스크를 걸고 이렇게 포즈를 바꿔줍니다. 자, 머리도 이렇게 바꿔주고요. 내친 김에 다리도 바꿔보겠습니다. 자, 뭐 꼭 붙어 있을 필요도 없고 이런 식으로 다리를 밖으로 이렇게 떨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포즈를 다 완성하셨으면 다시 G 플러그인에 가서 T포즈 Sub-T라고 되어 있는 저 버튼을 눌러줍니다. 자, 저 버튼을 눌러주면 이제 계산을 하면서 원래 있던 서브 툴의 포즈가 바뀝니다. 자, 이게 바로 트랜스포즈였고요. 포즈 바꿀 때 많이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저는 A포즈를 만드는데 그 A포즈라는 게 그냥 기본 A포즈를 하고 칼손을 하고 있는 것보다는 A포즈라는 어떤 그런 포즈를 하고 있는 게 그런 느낌이 더 마음에 들어서 항상 뭔가를 만들 때 이렇게 베이스 메쉬를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합니다. 저는 이 A포즈에서부터 뭔가 제 마음에 들지 않게 나오면 전체적으로 작업이 잘 안 되더라고요. 제 유튜브 보러 오셔서 지금 이렇게 보고 계신 김에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꼭 해보세요. 자, 이번에는 G 플러그인에 있는 트랜스포즈가 아닌 기즈모 버튼 옆에 있는 저 트랜스포즈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아, 나는 포즈 아니라 그냥 간단하게 스케일이나 방향 정도만 바꾸고 싶은데 방법 없나? 그럴 때 굳이 G 플러그인에 트랜스포즈 누를 필요 없이 할 수 있는 게 여기에 트랜스포즈 버튼입니다. 자, 저 버튼을 딱 누르면 어떤 거는 이렇게 희미하게 막 가로 체크표가 돼 있고 어떤 거는 원래 모양을 가지고 있잖아요. 자, 그 상태에서 기즈모를 이렇게 움직여주면 원래 색깔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이렇게 옮겨집니다. 서브툴을 보시면 귀랑 머리랑 따로 돼 있는데 아까 같이 움직였죠? 저렇게 켜놓은 메쉬들만 같이 움직이게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추가를 시키느냐? 보시면 브러쉬를 셀렉트 브러쉬로 맞춰 두시고 컨트롤 시프트죠? 셀렉트 브러쉬를 하시고 이렇게 서브툴을 딱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몸통도 이렇게 되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같이 움직이죠? 자, 어깨, 팔, 손 같이 해보면 이렇게 움직이죠? 자, 이렇게 스케일도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하고 딱 클릭을 떼시면 자, 이렇게 됐죠. 요럴 때 쓰는 툴입니다. 굳이 G 플러그인에 가서 뭐 복잡한 계산해서 서브툴을 하나로 합치고 다시 풀고 요런 과정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종종 사용하게 될 툴입니다. 그 대신 이 친구는 로테이션, 스케일, 위치 정도만 바꾸실 수 있으니까 그 점 꼭 참고하십시오. 그리고 하나 좋은 팁을 드리자면 지리메셔를 하실 때 지금 이렇게 팔이 분홍 소세지처럼 이렇게 길쭉하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제가 실린더처럼 이거를 지리메셔 하려고 하는데 그냥 지리메셔를 돌리면 예쁘게 안 나오거든요. 그럴 때 이렇게 양 끝을 지워주시고 양쪽이 구멍이 뚫린 상태로 지리메셔를 돌려주시면 훨씬 좋은 결과물을 얻으실 수 있으십니다. 자, 그리고 제가 헤드 만들 때 설명을 드렸었죠? 플랫 컬러를 이용해서 이렇게 실루엣 보는 거 정말 추천드리니까 꼭 해보세요. 나는 잘 몰라서 이거 해봐야 도움 안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사람 눈에는 일단 인체가 익숙하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저도 그랬습니다. 내가 뭐 이거 해봐야 뭐 알까?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이게 버릇되고 뭐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해보셨던 분들 꼭 한번 해보세요. 자, 이제 여기까지 대강 만들어졌는데요. 제가 예전에 만들어놨던 이유리를 불러와서 비율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전에 만들어놨던 그 이유리 비율이 제 마음에 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이게 다 같은 시리즈이기도 하고, 그래서 통일감을 좀 주고 싶어서요. 이렇게 머리 크기와 배꼽, 그리고 골반 끝, 그리고 다리 끝, 요 정도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방금 보신 이오리 어떻게 옆에 띄워놓은 걸까요? 바로 스냅샷 기능입니다. 이렇게 아무 모델링을 불러와 놓고 Shift S를 누르면요, 이렇게 남게 됩니다. 지금은 티가 안 나죠? 근데 Shift S를 누르고 이렇게 옆으로 당기면 이렇게 원래 모양이 남죠? 자, 방향을 바꾸고 다시 Shift S, 다시 옮기고 다시 Shift S, 자, 다시 Shift S를 해서 이렇게 옮기면 요 모양이 이렇게 남게 됩니다. 모델링 참고할 때도 좋고 스크린샷 찍을 때도 좋으니까 여러분들도 꼭 참고해보세요. 그리고 스냅샷으로 찍은 걸 초기화할 때는 컨트롤 N이니까 꼭 참고하십시오. 자, 이렇게 선을 대보고 나니까 좀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이 비율을 토대로 수정을 좀 해줄게요. 이렇게 큐브를 불러와서 좀 굉장히 얇게 만들어주고요. 각각 큐브를 복제해서 이렇게 위치시켜 주겠습니다. 자, 챕터 2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오신 분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지금 요거 하나 잘 만드셔서 앞으로도 쭉 사용할 수 있는 베이스 메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챕터 2였고요. 저희는 이제 챕터 3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아로나 캐릭터 만들기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